네, 오늘은 7월 31일 태풍 영향 때문에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. 그래서 비 오는 날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에서 자라는 그 수생 식물들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연을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조그만 연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수생 식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수생 식물 중에서 물 아카시아라는 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. 야, 물에도 아카시아가 있나? 그런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5만 가지가 다 있습니다. 수생 식물은 물에서 자라는 물 아카시아, 뭐 수련 수생 식물 중에는 그런 것들, 뭐 연, 꽃연, 근데 칸나 같은 거, 물칸나도 있고, 뭐 배추 하면은 물자만 붙이면 돼요. 물배추, 양귀비 하면 물양귀비, 그런 식으로 물에서 자라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해서 쇼츠를 해서 앞으로는 간간히 올려드리겠습니다. 물칸나, 뭐 물배추 그런 것들이요. 그래서 오늘은 물아카시아를 보여드리는데요. 네, 물아카시아, 네,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? 1년에 아열대지방의 그 수생식물이고요. 1년에 잘 자라요. 2m, 3m도 자라고, 3, 4m까지도 쭉쭉 옆으로 자라고 그렇습니다. 물에 떠서요. 그 다음에 8월달, 빠르면 8월달서부터, 그 다음에 10월달까지 그 노란색 꽃이 펴요. 노란색. 그 다음에 꼭 생김새도, 생김새도요. 아카시아 잎이에요. 똑같아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끼뜰한 것들이었었는데 아주 끼뜰한 거를 갖다가 이제 개체수 늘린다고 해서 이렇게 잘랐어요. 잘라서 물에다 담근 지가 한 열흘 정도 됐나요? 열흘 전 후. 열흘이 약간 안 됐을 수도 있고 열흘 정도 됐고. 그래서 이제 요게 싹이 안 나온 상태인데 싹이 여기 이제 발생이 됐네요. 요런 식으로. 네,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 줄기에 아주 수많은 뿌리들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이제 튀게 하면서 발화가 됩니다. 그래서 요거 눈이 지금 나오는 단계고요. 이렇게 이렇게 나왔죠. 이렇게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자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물 아카시아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미모사라고 해요. 미모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오므러들죠. 그래서 낮에는 아침에는 잎이 이렇게 펴지고요. 저녁이 되면 이렇게 잎을 닫습니다. 미모사처럼요. 그래서 물 미모사라기도 하고요. 그렇습니다. 그다음 물 신경초, 뭐 신경초라고도 하고.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아카시, 물아카시아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연못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것도 아주 멋있어요. 그다음에 수조가 좀 큰 게 있으시면 아주 멋있습니다. 옆으로. 요거 이제 밤이 저녁이 돼가니까 이파리를 닫았네요. 요건 좀 크게 됐던 거고. 자, 요거는 이제 잎을 안 닫은 상태, 막 닫아가는 상태. 요런 식입니다. 요런 식이고요. 그래서 요거 가격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만만한 가격은 아닌 듯 하고요. 그래서 어디 다니시다가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가정에 잘라줘 해가지고 증식을 시키면 돼요.
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에 물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. 수생식물이. 물질경이라는 것도 농장에는 있었어요. 농장, 그 물속에서 질경이 이파리처럼 해가지고, 그래서 그거 찾으면 또 올려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물량기비, 뭐 물배추, 물자 들어가는 게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이제 불의 옥잠, 그 다음에 워터코인, 뭐 스킨답소스, 몬스테라, 그런 거 다 물에서 자라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멋있는 거 아주, 예? 시페루스, 파피루스, 이런 것도 다 물에서 자라죠. 그 다음에 옛날에 그 항암 약으로 썼던 거, 마름, 우리나라, 그 마름, 그런 것도 수생식물이고요. 그래서 수생식물이 아주 멋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멋있는 것들이.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는 지금 기른 영상으로 그냥 올려드리지만 앞으로는 쇼츠로 해가지고 물칸나 뭐 물량기비 그런 것들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보신 것은 이렇게 통은 좀 지저분하지만 물 아카시아 보셨습니다. 아이고, 아카시아가 물에서도 있구나. 그렇죠. 그래서 물 아카시아 체험을 해보셨어요. 자, 오늘 영상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저녁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